안녕하세요. 좋은 차로 이동하는 요차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저녁에는 검은색으로 보이고 낮에는 브라운 색깔을 띠고 실내에도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된 가성비 대형 세단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금액 가성비도 최고지만 차량 가성비도 최고인 현대사의 아슬란 G330 프리미엄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도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고급스러운 브라운 색상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저녁에는 검은색, 낮에는 이렇게 브라운색을 띠는 고급스러운 색상이고요. 실내에도 이렇게 실외관 색상과 비슷한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 이렇게 아슬란 차량이라고 하면 정말 가성비가 넘치는 만큼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이 차량을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84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슬란 차량 전면 설명이 없어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아슬란 G330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3월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7만 2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수석 앞펜다 교환과 뒤쪽 판금은 있지만 사고 수리가 잘돼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급스럽고 럭셔리함까지 더해주는 브라운 색상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순정 HID와 LED 비상 등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크롬 몰딩 그릴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와 옆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 아래쪽에는 LED 안개 등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이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핸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핸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키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역시 다 깨끗한 후면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산 대형 차량인 만큼 정말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다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사용할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현대 아슬란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말 가성비하면 뛰어난 이 아슬란 차량입니다.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브라운 색상과 실내에도 럭셔리함까지 더해주는 브라운 시트, 정말 환상의 조합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가죽 시트 상태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속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운행에 많은 도움을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 잘 없으며 실주행거리 172,93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되어 있는데요. 테두리 쪽만 생활감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과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후측방 감지기 버튼과 차선 이탈, TCS 미끄럼 방지 버튼까지 잘 적용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스마트키 옵션, 옆으로 센터 페이지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CD 플레이 옵션, 각종 매뉴얼 버튼들과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잘 적용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전자파킹 브레이크,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오토 홀드, 전후방 감지기와 우측에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옵션까지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국산 대형 차량만큼 뒷좌석 공간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박스 쪽에 뒷좌석 송풍구와 뒤쪽 콘솔 박스 쪽에도 매뉴얼 버튼, 열선 시트 옵션까지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으로 잘 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슬란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아슬란 G330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요. 출시 등록일 2015년 3월 등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72,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관리 잘 된 만큼 미세뉴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수석 앞핸드와 뒤쪽 환금은 있는 차량이지만 사고 수리가 잘 돼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딜러인 제가 봐도 정말 최고의 가성비 있는 금액까지 갖추고 있는 이 아슬란 차량인데요. 정말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다시는 못 보실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1,000만 원도 안 되는 8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아슬란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진지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